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요, 최근에 제가 시청자 모임 때 광고 의뢰가 들어왔던 품목을 한번 제가 구매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먹어보는 게 있어요. 뒷고기. 맛있어 보이네. 아, 이거 뒷고기예요? 네. 그게 바로 이 보들미트의 뒷고기인데요. 그 맛을 보고 맛이 있으면 제가 광고를 하려고 그때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같이 먹었는데 굉장히 다들 좀 만족스러워하고 부드럽고 맛있다라는 뭐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광고를 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미리 말씀드립니다. 오늘 방송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.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. 자, 보들미트 일단 뭐 고기 부위별로 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관자살입니다. 관자살은 이렇게 1kg 해가지고 13,700원. 자,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뒷목살, 네, 1kg 해가지고 이만큼 500g, 500g씩 해가지고 이 두 팩으로 해가지고 오는데요, 15,800원. 네, 이건 15,800원. 뒷목살은 이 돈볼 항정, 이 항정살, 돈볼 항정살, 이건 1kg에 12,800원. 네, 그리고 여기 보면 볼살이거든요. 볼살, 이게 또 12,800원.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이 모듬으로 해가지고 주는 이 뒷고기가 따로 있어요. 이게 11,800원입니다 1kg 기준이고요. 11,800원. 1kg당 요 정도면 가격이 뭐 제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여기 사장님께서는 고기는 팔아도 양심 팔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업을 하신다고 요 여러분들. 그러니까 믿고 구매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가족분들 간의 어떤 그 캠핑이나 이런 데에 뭐 가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세트로 또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대요. 뭐 뒷고기, 삼겹살, 목살 해가지고 39,800원, 3kg 기준에 39,800원. 이렇게 가족들 간에 해가지고 뭐 캠핑 세트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, 지금 7월 달에 또 지금 이벤트도 하고 계시다고요. 여기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관자살 먼저 한번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 이 뒷고기는 왜 뒷고기라고 하는 줄 아세요? 저도 이제 그 들은 얘기지만 예전에 이 도축하시는 도축업자분들께서 고기를 이제 다 정형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양이 좀 애매해가지고 좀 팔기 뭐한 그 부위가 몇 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를 도축업자분들께서 구워드셨대요. 근데 그게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뒤로 따로 빼가지고 뒤로 이렇게 좀 따로 빼가지고 구워서 먹고 그 특수비를 조금씩 이제 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뒷고기라는 이름이 좀 붙었다고 저 들었는데 혹시나 제가 정확하지 않다, 다른 의미가 있다 뒷고기가 하시는 분들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게 여러분들 지방이 조금 없어서 그런지 조금 꼬뭇꼬뭇하게 살짝 뭐 그을린 게 있는데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봐선 이거는 약간 이 돈볼 항정처럼 이렇게 살짝 지방이 있는 부분이랑 같이 좀 구워서 드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요거만 구우니까 조금 붓네. 자,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파 쌈으로 한번. 제가 이거 진짜 아프리카 TV 할 때부터 이거 먹은 지 한 진짜 6년 돼가요. 진짜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가지고 이거 싸주신 건데, 아, 고기 생양파 진짜 최고입니다. 자, 여러분 고기 나중에 생양파 한번 싸 드셔보세요. 양파랑 싸 먹으니까 부드럽긴 한데 정확한 맛 표현이 안 돼요. 고기만 따라 먹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살짝 찍어서. 와. 지방이 없는 부위라고 전혀 뻑뻑하거나 무슨 뭐 수분기가 없거나 그러지 않아요. 야. 씹는 게 좀 여유로워 보이잖아. 와. 소주 한잔 해봐야죠. 저도 고기 채소에 싸먹는 걸 좋아하거든요. 자,
마늘 양파를 넣고 싸서 쏴쏴쏴 이게 되게 좀 많이 연해진 닭똥찜 느낌도 살짝 나고, 닭똥찜은 약간 오득오득한 식감이 좀 있잖아요. 굉장히 부드러워진 그런 닭똥찜 느낌도 살짝 나고, 이 크기나 이 결 때문에 그런지 그냥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. 자, 이번엔 돈볼 항정 요거 한번 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방질이 좀 있는데 요거 한번 좀 꿔볼게요. 여러분, 이게 지금 방금 전 관자살과는 좀 다른 게, 돈볼 항정은 고기 그 결이 좀 잘라놓은 이 두께가 일정하고 지방이 좀 있어서 그런지 안 타고 되게 맛있게 좀 잘 구워지네요. 오. 방금 전처럼 이제 관자살만 해가지고 따로 구우시지 마시고 이 돈보랑정 요거랑 해가지고 좀 같이 구우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. 와, 익으니까 이렇게 기가 조금 살짝 섞여 있어 갖고, 아, 부드러움이 이거 들어온다. 훨씬. 아. 요거는 아, 부드럽고 약간 살짝 기름지면서 나는 이거 먹으니까 하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. 이거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을 거.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요거는 바로 요 이 잘 익은 김치 이거랑 먹으면 진짜 완전 대박일 것 같아요. 아. 자, 이렇게 해서 오, 쏴쏴쏴. 아, 아, 여러분들 입맛은 기호에 따라 다르잖아요. 저는 이 비계 느낌을 이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, 그래서 저는 김치랑 먹는데 살짝 돼지고기 특유의 기름진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소금 같은 것만 찍어가지고. 요건 또 양파 싸움 확실히 각이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뒷목살이랑 볼살이 남았는데, 집안에서 고기 구우니까 지금 연기도 안 빠지고, 아, 이거 장난 아니에요. 좀 덥고. 요 두 개는 여러분들 아예 좀 더 분위기 나게 좀 밖에서 한번 좀 구워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지금 술 마시고 지금 밖에 나간 게 아니고요. 내일 제가 저 통영 갈 일이 있거든요. 통영 가서 거기서 밖에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펜션 왔습니다. 고기 구워 먹으러. 여기서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어볼 겁니다. 돈 받고 광고하는데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야죠.
자, 이제 뽈살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뽈살. 야, 확실히 근데 여러분들 고기는 집에서 이렇게 굽는 것보다 야, 이 확실히 숯 이런 데 굽는 게 훨씬 좋네. 때깔부터 해가지고 야, 기름 떨어지면서 맛도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. 아, 이제 탄 건 옆으로 빼놓고 맛도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. 와. 사사사. 고기 숯불이야 진짜. 아. 식감 되게 부드러워요. 그 약간 진짜 오리고기 씹는 약간 그런 느낌? 와. 받는다. 진짜 좋네. 뒷고기 자체가 거의 머리나 이 목 있는 쪽 이쪽까지 해가지고 고기 자체가 전부 대부분 다 부드럽네 되게. 와, 쌈장만 살짝 찍어서. 자, 그리고 이제 뒷목살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오우 진짜 이거 살짝 목살처럼 생겼다. 지방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야, 이거 기가 막힐 것 같은데. 야. 자, 여러분들 이제 이 목살 부분. 아, 이게 아까 정확한 이름이 뭐였지? 아 뒷목살. 뒷목살 이 부분, 예, 이 부분 이제 다 구워졌습니다, 여러분들. 이것도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소주에 샤샤샤. 와. 그 요거 약간 목살이랑 좀 비슷합니다 느낌에. 이쪽 위에 지방 있고 근데 살 부분이 좀 더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너무 부드럽다 이 고기가. 자, 여러분들 진짜 여기 보들미트에서 판매하는 이 뒷고기 이거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시청자 모임에서 드셨고 만족을 하셨고 이건 정말 제가 좀 자신있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에요. 여러분들 정말 맛있습니다. 시켜 드셔보셔도 진짜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보들미트 강력 추천합니다. 아, 이 그 음식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좀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그 음식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오늘 또 진짜 또 맛있게 또 잘 먹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들 고맙습니다.